지금 서울을 크게 지금 수도권을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. 이 경기도를 모든 게 합쳐가지고 이 수도 서울로 바뀌어야 됩니다. 사이즈를 키워야 돼. 수도 서울의 사이즈를. 경기도 쪼매난 시, 나도 안산 시, 우리도 시다. 이 갈 게 아니고 수도 서울 안산 얼마나 좋으냐. 왜 쬐면 해갖고 지자재라고 이렇게 해갖고는 저거 전부 다 이게 왜 일을 엉망으로 하냐. 이 수도권은 전부 다 수도 서울의 에너지를 확장을 시켜놔야 돼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세 개를 딱 그래. 애를 들면 닝 도나서 세 개. 이렇게 해갖고 딱 지면 요 제일 가세는 교육적인 것이 일로 다 나가야 됩니다. 지금은 서울 안에서는 교육이 안 돼. 그리고 앞으로 인류 사회가 교육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찾을 텐데 이래 되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교육이 안 돼요. 제일 가해. 여기에는 발전을 덜 했겠죠. 여기에는 교육시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. 그 다음 중간에 여기에는 주거지가 다 들어가야 돼. 그러면 제일 안에 지금 서울 자리 제일 안에는 업무단지 그죠? 그 다음에 주거단지 그 다음에 교육단지 이렇게 세 동문을 나눠야 돼. 요게 3 요게 3 요게 4 이렇게 이러면 정확하게 짜임새가 맞아집니다. 그래서 교육은 아주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해야 돼요. 친화적인 곳에서. 그 다음에 주거는 그 교육하고 떨어지면 안 되는 곳에. 그래서 교육을 쳐다보고 뒷바라지 할 수 있겠고 업무를 하는데도 뒷받침 할 수 있겠고 양쪽으로 다 볼 수 있는 중간에 있어요. 지금 이거 빨리 안 하면 이거 밀레니엄부터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. 그래서 밀레니엄부터 우리가 2000년대부터 활동하던 방법이 무슨 대학이 경기도 어떤 쪽에 그 자연도 좋고 하는데 할라 그러다가 지금 조금 이상하게 해갖고 돼가 있고 전부 다 그런 적이 있어서 하면 이거 정확한 이게 설계가 없다가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다가 다 말아가지고 그쪽에는 대학이라고 치주나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어요. 그게 어디 경기도 캠퍼스 뭐 이러고 잘라놨다. 그럼 그쪽에 나온 사람 또 서울대학으로 치주냐 이거지.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. 이거를 잡으면 도시계획을 새로이 설계를 하면 집 문제 다 해결합니다. 방값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살 자리에 살게끔 살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설계를 해야 돼요. 업무단지 안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삶만 살아야 돼. 그게도 주거를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업무에 필요한 주거만 할 수 있어야 돼. 이런 것들을 잘 체계를 잡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이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도시설계를 하는 것이다. 그렇게 서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각 이렇게 저 지역마다에 광역시들이 있잖아요. 도정을 전부 다 광역시로 전부 다 묶어야 돼. 대광역시 이걸 전부 다 앞으로는 도정 시정을 따로 할 게 아니고 대광역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 말이야. 수도권에는 인천도 전부 다 서울로 다 들어와야 돼.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인천이나 우리도 인천광역시가 나. 이 다시 생각해야 돼. 그쪽에 정치인이라고 우리 밖으로 뺏길까봐 여기는 안 하겠다. 그러면 다 퇴출시켜버려.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. 어째 네 밖으로 찾는다고 이 사회가 움직이는 걸 방해하냐. 그런 정신 상태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 꼴인 것. 이 대한민국은 세계를 상대할 것이야. 이 나라 안에서 밥 퍼먹는 벌레가 되는 게 아니고
이 봉황들이 돼갖고 인류 사회를 나를 것이야. 그게 이 봉국이 대한민국이야. 우리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안 되면 안 돼. 그 일을 못하면 우리의 어려운 거는 두 번 다시 풀릴 수가 없어. 세계가 필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연구하고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지원해야 되고 우리 삶은 저절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돼. 방값 주택 줄 테니까 내한테 표 찍어달라고, 아파트 반을 줄 테니까 내가 표를 달라 이 말이에요. 이거는 고무신 돌리다가 이제는 돈 돌리다가 아파트 돌릴 테니까 저 표 달라 에베이. 그게 또 흔들리는 우리 이 나라 주인들은 국민들은 잘 돌아간다 이 나라 꼬라지 아주. 누가 지식인들이냐. 혼나야 돼 전부 다 지금. 지금 내가 혼내지 않으면 하늘에서 혼낼 것이야. 그러면 막을 시간도 없어. 내가 혼을 내면 하늘은 혼 못 내요. 누군가가 혼내주면 하늘이 직접 때리지는 않아. 그걸 기간을 봐. 어떻게 할란가. 고를 때입니다. 반값 아파트 머리에도 여지 마십시오. 너희들한테 득득이 절대 안 해주니까 그런 꼼수에 넘어가면 안 돼. 앞으로 그런 거 요행도 바라지 말고 내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찾아. 집한테 더 가질라 하지 말고 다 거둘 테니까. 억지로 가진 집 정확하게 거둘 테니까. 내가 장담하지 이거. 그런데 꿈꾸지 마십시오. 우리 정법 가족만이라도 그런데 꿈꾸지 마. 우리 잘 사는 시대를 만들 테니까. 예.